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강서대학교와 화곡중앙시장은 대학생들의 창업 실무 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협업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쌓고 전통시장에는 젊은 고객 유입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화곡중앙시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장 한쪽에선 젊은 상인들이 장사에 한창입니다. 이들은 강서대학교와 캠퍼스타운이 주관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갖가지 창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화곡중앙시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계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들고, 요즘에 뭐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상인 사장님들을 좀 옆에서 좀 서포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곡중앙시장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 젊은 층이 꾸준히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경진대회 열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활성도 되고 시장이 젊은 층들이 또 모이는 효과도 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 기획부터 가격 책정, 운영 방법 등을 꼼꼼히 준비했지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저희는 이쪽에서 안 하고 저 시장 앞쪽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거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가지고 좀 첫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소를 안쪽으로 옮기고 조금 더 장사가 좀더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창업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전 경험을 통해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손님의 입장으로 그냥 지나갔다면 이제는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손님을 응대하는지가 점점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배워갈 수 있는 데에는 시장 상인들의 도움도 한몫했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오래 해놔갖고 이렇게 딱 보면 아, 쟤네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걸 우리는 알잖아. 그러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고 우리는 또 눈치만 보면 아, 제가 지금 뭐 필요한 것 같으면은 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해 주지. 상인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는 학생들이 기특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자 했습니다. 자기들하고 겹치는 품목도 물론 있지만도 그걸 싫어를 안 하고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니까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일단 학생들이 와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이제 협조하는 거그 자리 제공해 주고 화곡중앙시장과 강서대학교 측은 이 같은 프로그램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무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전통시장이 좀 뒤처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SNS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단순하게 알바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경험은 좀 다소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제반 모든 활동을 학생들이 다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과정이 학생들에게 많은 현장 교육이 되지 않을까. 2017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화곡중앙시장과 강서대학교의 협업.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과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학생들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시 실패를 줄일 수 있고, 화곡중앙시장은 조금 더 활기를 띨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STV 뉴스 나정훈입니다.